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립니다. 댓글도 한번 쳐주세요. 아. 갑자기 어서 오세요. 네. 형님. 그래 그래. 형님 왜 열심히 해라. 아이고. 아이고 열심히 해라. 아이고. 하자. 어이 열심히 한다. 뭐야 형 진짜로. 나 뭐 할까 리액션. 형 뭐 할까요 리액션. 야! 수중발레 가자. 제가 하는 리액션인데 그걸 보여드릴까요? 수중발레 바로 가자. 바로 가. 야 수중발레 웃기잖아. 아, 이거. 수중발레 바로 가자. 가자 수중발레. 이거 싸붓기다 이거. 이거 존나 웃기 봐봐. 자 열심히 한다 진짜. 어?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해. 어? 잠실하잖아 솔직히. 와구 싸보지고. 야 좋아 생긴 거 진짜 거의 무슨 태평양 상어 닮았네 진짜로. 야,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. 오케이 형님 감사합니다. 형님 또 뭐 할까 다른 거. 또 리슈 또 뭐 할까 다른 거 신기한 거. 뭐 할까 리슈. 신기한 거 작품 있죠. 작품. 내가 이거 개발한 건데. 오. 작품이거든. 가지야 작품. 이발. 여기까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 형님. 작품 리액션인데. 또 뭐 할까요? 지금 제 개발한 리액션 이 두 개밖에 없어요 형님. 자 뭐야 얘 뭐야? 김성태 철구 감스트 봉중 깨박이 아프리카 메이저 BJ 다 적어놨네. 자 일단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신기한 친구네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형이야 형은 너 추천 맞습니다. 형이야 형은 153번 뭐야? 뭐? 감스 형님? 우와! 감스 형님! 뭐야? 형님 제가 가진 다 보여드릴게요. 가자! 제가 바로 가지다 보여드리겠습니다. 가지다. 출발! 얼마 재밌는지 야 민찬아 아마 재밌으면 이 100개 바로 간다. 오 좋아 일단 턱살 좋아. 오 좋아 거의 도너츠 새끼인 줄 알았어. 좋아. 아니 우리 뒤에 심층도 아닌 게 좋은 것 같은데. 야 민철아 열심히 해라 방송. 형이 또 나중에 들릴게. 열심히. 야 너 리감하고 합방 해볼래? 리감이 안 할 수도 있어. 왠 줄 알아? 지 시청자 빨릴 수도 있거든. 리감이 견제하면 레전드인데. 예 합방 해볼래요. 자 여기서 이감 반응 잘 보세요 여러분들. 예? 네? 해볼게요 이거랑. 오 좋아요 이거는 진짜 하고 싶다는 거고. 여기서 예? 이러면서 견제나 잘 봐라. 자 여기서 재밌는 거 바로 갑니다. 감스트 뉴스 민찬이라고 있는데 합방하냐고? 그게 누군데 그게? 재밌을 것 같아 그렇게 하면? 그냥 나한테 합방하자 했어 근데. 견제 맞아. 아 다음에 둘 다 크면 하자 했지. 견제가 아니라 진짜로. 네, 빨리 말해. 이제 이 새끼 어떻게 한 줄 알아? 키파하라고? 게임하다가 오른쪽 컴퓨터 민찬 계속 검색한다며 시청자 수.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그 자 이제 할 텐데 자 일단은 이 새끼 내가 모를 줄 알아 새끼야. 다 그런 걸 거쳐가는 거야. 그런 걸 거쳐가야 BJ 성장하는 거야 임마. 뭐라고? 민찬이 방송에 리감 들어갔다고? 오 알았어 알았어. 어디 살아? 오케이 형님 말씀하세요. 아, 저 대전이요. 대전. 대전? 형님 제가 갈 수 있습니다. 예, 네, 대전 사는데 거의 다 서울 가시더라고요. 전주. 대전 삽니다, 형님. 전주. 형님 제가 형님 쪽으로 가면 안 됩니까? 왜? 내가 갈게. 전주면 갈 수 있는데? 갈 수 있어? 갈 수 있어? 제가 전주에 할머니 집 있어서 맨날 가거든요. 추석이나 설날 때 추석 때. 존나 씨. 아, 감사드립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합방 잘못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. 자, 여러분들 오늘 저 리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야, 얘들아, 민창 켰다. 자, 일단은 저 타비제 얘기하지 마시고. 어? 형, 어제 민찬이랑 합방 했잖아요. 아,
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. 자, 이게 바로 동물의 세계입니다. 심어지고요. 서로 경쟁자가 있어야 서로 커. 보여줘봐 둘이. 어? 서로 잘 돼야 돼 서로. 아주 전화해라. 뭐야. 야 너 맨체스터 킹 번호 또. 아 축박 왔다. 리건 형님. 여보세요. 아 번호 유출됐어 지금 축박 왔어 괜찮아. 아 진짜로. 과연 이 표정은 번호가 유출돼서 그럴까? 아니면 합방하기 싫어서 그럴까? 중계 보기는 궁금해 버리네요. 계속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. 아무튼 야 친구야. 예 리건님. 감수청님이 나랑 합방하자 그러는데 너랑 합방하라 그러는데. 네. 하면 뭐 준비된 컨텐츠 있어? 그러니까 일단은 먹방, 뭐 리액션. 일단은 그때 생각해봐야죠. 그 네. 연락해보자. 그럼 내가 전화번호 알려줬으니까. 네. 그래 알겠다. 아 네 알겠습니다 형님. 방송 끝나고 어떻게 되냐면 저 민찬입니다. 예 형님 저 리가 형님 저 리가 민 형. 야 나 지금 핸드폰 잘 안 들리거든. 저 다음에 전화 다음에. 오늘따라 핸드폰 야. 다음에 전화하자. 그래. 왜 안 되지 핸드폰이? 내가 몰라 임마. 아 번호 유출이다. 촉박았다 여러분. 제가 그 생각 못했네. 아. 자 혹시 번호 일부러 유출시켜서 합방 안 하려는 전략 아닌가요? 자, 왜 전화했어? 형님, 지금 형이 말해서 합방하자는 거예요, 그러면? 야, 솔직히 말해봐. 형 마이크 껐거든? 네. 솔직히 좀 하기 싫어? 솔직하게 형 마이크 껐어. 기다려봐, 나도 마이크 껐을게요, 잠깐만. 껐어. 마이크 껐어, 진짜로? 껐어. 그 같은 전주라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전화 한 50명만 보고 걔는 한 10명만 보고 하니까 마이크 켰어 사실. 마이크 안 껐다고? 인지가 너 왜 그래 진짜 인지가. 응 견제. 아 나 존나 웃기네. 형 나는 50명이고 걔는 10명이라 신의 효과가 안 날 것 같아. 이 새끼. 자꾸 너무 좋고 시너지 효과가 안 날 것 같아. 사무지구요.